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안신혜입니다. 영롱 앵커 목소리가 좀 변한 것 같아요. 기력도 안 좋아 보이고 감기 네. 걸리셨나요? 감기 걸렸어야 될 것 같은 느낌으로 물어보긴 하는데 어제부터 좀 저도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요즘에 감기 유행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감기는 앵커도 또 초점에 잡아야 되잖아요. 네, 네. 병원 빨리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엄청 네. 대본대로 달리시네요. 감기 얘기가 나왔으니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얘기해보자면 그러니까 이럴 때 초점에 안 잡으면 진짜 훅 가겠다 싶은 게 오늘 장 초반에 그 미중 무역 협상 일정이 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코스피 떨어지는 거 보셨죠? 깜짝 놀랐어요. 예,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럴 때 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그냥 하다가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그냥 급락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좀 초장에 포트폴리오 수익률 시장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오프닝을 쓰신 거죠. 네. 오늘 하락이 뭐 재채기가 아니라 독감으로 더 번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여나 모를 하락 가능성에 저희 전문가 모시고 오늘 한번 주식시장 닥터와 함께 병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재들은 어떻게 해소가 될 건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탐나는 주식 2PM과 함께 종합 처방전 꾸려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발할게요. 네, 그럼 오늘도 키워드 통해서 시장 분위기와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러 종목군들 그리고 네. 여러 이벤트들이 좀 겹쳐있죠. 돼지들도 아픈 것 같아요. 돼지열병 또 예. 확진됐다고 하는 거 보고 또 보험주가 10년 네.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지는 종목도 있습니다. 더 이상 하락하면 안 될 텐데요. 그러게요. 이 뉴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외에 좀 큰 글씨 중에서는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이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수급 상황 봤을 때 오늘장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정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안감이든 아니면 뭐 만기일 때문이든 아니면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든 뭐 어떤 악재성 이슈 때문이겠지만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외국인의 현선물 시장에서의 매도세 커지는 거 보면 진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그래서 해봤습니다. 장중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 선물 시장에서 5천 계약 이상 순매도를 하기도 했고요. 또한 현물 시장도 1천억 원 이상의 팔자세를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 기관 측에서도 역시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힘을 낼래야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또 프로그램에서도 차익 거래로 1천억 원 이상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좀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다. 특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대한 매력을 역시 못 느끼고 있고 이런 불확실성이 짙은 이벤트에 대해서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걸 좀 여실히 느끼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 시간대에서 약간 낙폭을 키우지 않을까 좀 조심스러워서 여기 부분도 저희가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만기 영향성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3조 통큰 투자로 달려볼게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오늘 13조 규모의 디스플레이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큰 금액을 발표한 것은 디스플레이 역사상 최대 금액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이슈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중국 공세에 밀려서 그동안 길을 펴지 못했던 LCD 라인을 초기술을 가진 퀀텀닷 OLED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OLED보다 수명도 더 길고요. 색재현도 더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대형 디스플레이를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는 삼성의 의지도 돋보이는 부분 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또 있습니다. 삼성 측에서 공급망 안정화, 신기술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기부터 소재, 부품, 장비 등 국내 후방 업체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벌써 시장에서 거론되는 수혜주로는 덕산 네오록스 SFA 있고요. 심지어는 워닝 머티리얼즈라든지 야스, 램테크 놀러지까지 상승이 확산되는 모습인데 여러 후보군 중에 좁혀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 무엇인지까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그리고 기다리던 대규모 투자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관련한 투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뭐 가운데 거 한번 볼까요? 네, 결국 너구나. 예. 무슨 결론이 났어요. 결국 예. 너구나. 어디서 결론이 났을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시장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들은 상승하는 종목은 막 이럴 때 더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 결국 또 5G 모멘텀이 다시 한번 네.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도 확실하고 실제로 실적이 지금 잡히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G에 대한 기대감들이나 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오늘 장에서도 뭐 RFHIC부터 RF텍, KMW 전반적으로 다 시장 대비 강한 상승 흐름을 기록하고 있죠. 5G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가격에 대한 약간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이것도 전문가들의 의견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5G 부품과 장비주 이렇게 살펴봤고 저는 이 키워드를 보면서 이제 안신앵커도 네. 뭔가 운율을 맞추고 라인을 맞추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에 안에서 미세먼지 속 피어나는 꽃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뭐 봄철 불청객이 아니라 겨울철 불청객이 됐습니다. 미세먼지 일상화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또 겨울철 되면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네. 올 겨울에는 미세먼지가 더 빨리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수혜주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동 나비엔도 그중 하나입니다. 중국이 석탄 보일러에서 가스 보일러로 바꾸는 정책 이걸 계속 본격화한다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식 업체로 초청이 되어 있는 경동 나비엔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증권사의 수혜 전망도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속에 피어나는 꽃 과연 경동 나비엔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도 6.09% 강세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지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우입니다. 경동 나비엔부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국 네. 미세먼지 최대 수혜주로 거론되는 상황도 신기하긴 한데 국내에서 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책으로 인해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둘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가 우상향될 수 있을까요?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도 뭐 주가가 뭐 상당히 많이 하락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겨울철 미세먼지 뭐 이로 인해서 오늘 그 보고서가 나오면서 뭐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은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는 겨울철이 뭐 성수기이기도 하죠. 뭐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반발이라든가 상승은 뭐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까지 있는 그런 상황에 계절적인 어떤 특수성, 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을 보면 이게 이제 중소형주뿐만이 아니라 뭐, 좀 이제 중대형주급 같은 경우도 단기 모멘텀이 좀 형성이 되어야, 주가 상승이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경동나비엔의 주가 상승은 연말까지 한번 기대해보면서 적감해서가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경동나비엔을 비롯해서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들의 최근에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는 하는데 사실 과거로는 보면 경동나비엔이 미세먼지 관련주로서 뭐 아주 뭐 특출나게 부각된 부분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단기성 어떤 매보다는 그 성수기짐에 따른 뭐 실적 기대 이로 인한 우상향 흐름들을 한번 연말 연초까지는 한번 기대해보면서 조정시 적감해서 뭐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동나비엔에 대해서 역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또 기다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도 역시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어서 5G 얘기해보도록 할 텐데 이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나 전략은 모두 잘 아실 텐데 다만 이렇게 빛나는 건 좋은데 좀 가격적인 이제 부담도 슬슬 좀 와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뭐 5G가 사실은 올해 우리 시장 계속 약세를 보일 때 상승세를 계속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장 그리고 종목들이 많이 하락한 데에는 뭐 무역 분쟁의 여파도 있고 대발 어떤 뭐 여건들, 일본발 악재도 있었고요. 그렇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성이 그 보이는 섹터가 좀 많지 않아서 좀 적었다라는 측면 또한 주가락을 좀 크게 만들었던 부채질했던 뭐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5G 같은 경우는 몇 안 되는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뭐 그런 섹터였기 때문에 상승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라는 것이 그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뭐 좀 약간 얄미운 것이 뭐 성장에 대한 기대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 이거로 인해서 뭐 얘기가 나오면서 개인들이 관심을 가지면 그 오히려 뭐 차익 매물이 나오고 또한 그동안에 조정을 많이 받았던 섹터에서 반발이 들어오고 성장성이 새롭게 부각된다라면은
오히려 그동안 올라왔던 종목들은 차익매물이 나오는 것이 또 주가의 특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역시 이제 5G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한 믿음, 기대는 뭐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바이오주라든가 그 바닥권에서 반발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좀 생성되는 뭐 그런 양상도 보여줘서 5G에 대한 투자는 이전까지는 좀 공격적인 매수를 했다라면 지금도 상승을 기대하되 매수의 어떤 그 규모는 좀 줄여나가면서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제가 봤을 때는 뭐 연말 연초 한 두세 달 정도에 상승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은 이쪽이 잘 갔다고 해서 한쪽으로만 편중되는 뭐 그런 투자보다는 조금 이제는 좀 분산해서 섹터별로 나눠가는 투자도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더 끌고 갈 수 있다며 2, 3개월 지속할 수 있는 테마라고 보시네요. 자,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 수혜주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큰 투자 13조에 이어서 2, 3년간 더 큰 투자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발빠르게 수혜주 찾아봐야 할 텐데 어떤 종목으로 보십니까? 그 삼성의 QD OLED 투자는 뭐 당연하죠. 예, 뭐 중국에서 LCD 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2021년이면도 역전될 것이다라는 뭐 얘기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그렇다면은 삼성에서도 뭐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집행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다면 이 섹터도 좀 유망한 섹터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그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제 소재 쪽에 한솔케미칼 뭐 이런 쪽 종목분들도 지금 이제 주가도 바닥권이기도 하고요.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뭐 그런 위치에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보고서나 얘기들이 계속 많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뭐 덕산네오룩스. 이 두 종목 정도는 우리가 이제 뭐 조중시 한번 관심 가지면서 결국 이제 QD-OLED 쪽에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뭐 그런 초기 단계라고 한다 그러면은 관련된 부품업체들은 뭐 중간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끌면서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서 두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산네오룩스, 한솔 케미칼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실장님의 관심주도 한 종목 저희 띄워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스마트폰 부품 액세서리 쪽이죠. 쇼핑앤 코리아를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제 쇼핑앤 코리아는 이제 아마존 쪽에 그 미국 점유율이 이제 하반기 때 아마 10% 정도까지 그 올라갈 것으로 뭐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 최근에 이제 무역 분쟁 이게 협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좀 아직 뭐 오리무중이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협상이 좀 잘 안 되고 한다고 하면 결국 이제 중국산 어떤 부품보다는 부품에 대한 그 관세가 매겨질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중국 업체들보다는 쇼핑 코리아가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그 올라서지 않겠냐. 실적 증가와 더불어서 이러한 이슈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유리한 고지에 놓여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쇼핑 코리아가 뭐 지금 최근에 바닥권에서 슬슬 이제 반발을 뭐 시도하는 뭐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정도의 매수를 한다 그러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목표가 7만 원 정도 보면서 매수 접근 충분히 가능하겠다. 손절가는 5만 3천 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만 8천 원대인 슈피겐 코리아 위로 7만 원 바라보고 계십니다. 상승 기대감 안고 계속해서 관심 권역에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탐나는 키워드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